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자 원스톱 진료기관을 만 개로 확대하고 요양병원 대면 면회를 다시 중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7만 명대로 3주째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상 기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재유행 정점의 확진자는 하루 30만 명 수준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진단검사부터 진료 처방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만 개로 확대 지정합니다. 또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이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병상 4천여 개를 추가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오늘 선제적으로 1,435개 병상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이후 병상 가동률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병상을 재가동하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등의 관리도 강화됩니다. 해당 시설의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일에 PCR 검사를 시행하고 현재 허용하고 있는 대면 면회 대신 비접촉 면회만 허용합니다. 이와 함께 네 곳으로 줄였던 임시선별 검사소는 수도권에 55곳, 비수도권에 15곳을 추가 설치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 6,402명입니다. 지난주보다 두 배 가까이 늘면서 3주째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역시 수요일 기준으로 4월 말 이후 12주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429명으로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96명, 사망자는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